안녕하세요, 빌리브. 제가 오늘은 무려 빌리브를 위해 편지를 이렇게 써왔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 사랑하는 우리 빌리브. 안녕하세요, 샤니예요. 빌리브, 저희 컴백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빌리브 빨리 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비활동기 때에도 계속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번 활동도 잘 부탁드립니다. 쇼케이스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저희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빌리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는 오늘 덜 사랑해요. 안녕. From 냥냥먹냥. 안녕, 빌리브. 시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빌리브를 위해서 편지를 좀 써왔는데 부끄럽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사랑하는 빌리브에게. 빌리브, 시은이에요. 이렇게 편지로 빌리브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번에도 변치 않고 응원해주러 와줘서 또 고마워요. 빌리브한테는 항상 고마운 거 투성인 것 같아요. 그냥 빌리브, 내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직은 서툰 표현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리브들이 삶에 지칠 때든 누군가의 곁이 필요할 때든 언제 어디서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저의 큰 나무 아래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줄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빌리브를 위해 편지를 써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랑하는 빌리브. 안녕, 빌리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어땠어요? 좋다고요? 오랜만에 하는 만큼 저희도 빌리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빌리브도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활동으로 더 저의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활동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가요.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 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항상 너무 고맙고 빌리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빌리브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빌리브! 오랜만이에요, 지키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빌리브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번에 손편지를 준비하게 돼가지고 제 마음을 여기다가 담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나의 소중한 빌리브. 빌리브, 이번에도 컴백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 동안에는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 소중한 태양인 빌리브, 이번 활동도 많이 많이 추억 만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우리는 빌리브 곁에 있을 거고 항상 빌리브의 빛이 돼줄게요. 사랑해요, 즈키. 와, 진짜 항상 빌리브를 생각해서 이번 활동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많이 즐기면서 이 활동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진짜 다양한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루하루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바이바이. 네, 빌리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빌리브를 위해서 편지를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리브,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빛나기에 우리 좋은 추억 오래오래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빌리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우리 멤버들 빌리브 대행 활동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봐요. 안녕, 사랑해요. 흥녀의 정석, 초미녀, 만설장, 공주 하람 올림. 안녕! 나는 공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빌리브를 위해 빌리브로 3행시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 빌리브! 리! 이제부터 시작하는 무대 궁금하시죠? 그 무대 주인공은 바로 나야!